탈무드 시대 유태인 가정에서는 안식일 전날 금요일 저녁에 어머니는 촛불을 켜고 아버지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한다. 유태인 가정에는 촛불을 켤 때 유태민족 기금이라고 쓴 상자를 준비한다. 이때 아이들에게는 미리 동전이 주어지고 어머니가 불을 붙이면 아이들은 그 돈을 상자에 넣는다. 이런 방법으로 유태인들은 자선행위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있다. 금요일 오후가 되면 가난한 사람을 도움받기 위해 부잣집들을 방문한다. 그러면 그 집의 부모는 자기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이에게 상자 속을 동전을 이 돈을 꺼내주도록 시킨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세계에서 자선을 위해 가장 많이 돈을 쓰는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다. 오늘의 교훈. 많이 많이 베풀자.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